자, 이 스타렉스 하체인데요. 이게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고, 이 차가 39만 탑세, 거의 40만 다 돼가는데, 하체를 관리를 잘안된 건지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처리하고 이제 과속 방지턱 밟고 할때 되게 충격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식이 오래됐는데 이제 하체가 좀 하체 뭐 스테빌라이저 쪽 한번 좀 갈아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뭐 인젝터 클리닝이나 뭐 수리 한번 맡기려고 하는데, 일단 최소한의 돈으로 하체 소음을 좀 줄이고 하려고, 이게 스테빌라이저 링크 하고 왼쪽 오른쪽 한 번은 왼쪽이 이거고 오른쪽은 요거 라이핸드 차량의 고무 부싱, 스테빌라이저 여기 본체 들어가는 부싱, 이거 하나 2,000원씩이고 요거는 12,000원이더라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번 하체 소음을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요놈이 문제가 있는 게딱 티가 난게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아, 원래는 거의 안 움직여요. 새거 보면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거의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눌러도 힘든데 움직이기가. 여기는 지금 막 왔다 갔다 그래야지. 이미 나갔다는 거죠, 거의. 부싱이 다 닳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얘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이거는 활용한 방법을. 아무튼 아, 여기 미션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시장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두개 풀고 요거 교체하고 여기 교체하고 스테빌 링크 교체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여기 부싱 자리 얘는 13mm더라고요. 손으로 그냥 풀어줄게요. 그냥 자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겁니다. 왼쪽 게 예전에 장착돼 있던 거, 오른쪽 게새 제품인데, 요 상태는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거는 그래도 일단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일단 교체. 다행히 이게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테빌라이저 안 빼도 예, 그냥 장착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게 스테빌 링크는 거의 사망 상태는 확실하다 이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 고무 부싱 교체하고 스테빌 링크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할 때 여기 고무 끼우고 그냥 커버 씌우고 커버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볼트 두 개 그냥 이렇게 여기다 장착하시면 돼요. 앞뒤로 이렇게 해서 그냥 조이기만 하면 돼요. 약간 이게 좀 쩔어서 풀기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신경 잘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공구가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스패너로 하셔야 될 거예요. 손으로 하면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전동공구나 뭐 에어공구는 쓰기 힘드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타이어가 안 빠져가지고, 여기 디스크 쪽은 심각하네. 브레이크가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좀 있는 것 같고, 프레쉬가 브레이크 패드는 일단 오케이. 한쪽. 다음에 스테빌 링크는 바꿀 거고, 요거까지 지금 바꾸고 싶은데, 그럼 요거 부싱 쪽에 있는 부싱까지 여기 있는 거 바꾸고 싶은데, 일단 스테빌 링크 먼저 바꿔보고, 그래도 이제 진동이 하고 소음이 심하다 하면은 그때 교체하는 걸로. 근데 쇼크도 거의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자기 역할을, 이게 바운스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얘도 지금 제 역할을 딱히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요거는 금액이 좀 나가기에 나중에 진짜 안 되면은, 그리고 엔진 상태가 좀 괜찮으면은, 괜찮은 게 확실하다면은 바꾸고 싶은데, 일단 다음에. 여기는 확실히 후륜이라고 조향 이거 축이 앞쪽에 있네요. 아, 다음에 얘를 갈아볼까요? 두 개, 한 개, 두 개만 풀면 돼요. 어, 스테빌링크는 필요한데 지금 움직이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안 움직여요. 얘는 퍽퍽하고. 아, 뭐 이게 여기 표시가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밑에 방향인 것 같아요. 여기 표시되는 게 밑으로 가게 이렇게. 아,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네, 풀 때 이거 이런 공구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공간이 약간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헛돌아요. 이게 헛돌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서플라이 바이스플라이 같은 거로 붙잡아 가지고 공구 써서 잡고 푸시면 돼요. 오래되면 아마 이렇게 저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17mm 쓰면 되고요. 이제 장착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빼놨는데 요것만 바꿔 가지고 차 승차감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충격도 좀 덜하고. 그래서 장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왼쪽 오른쪽 방향이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right hand 여기 적혀 있어요. RH 이거 꼭 확인하시고 왼쪽 오른쪽 품번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착. 아, 스테빌링크하고 부싱 교체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안 움직이게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부싱도 잘 옮겨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아, 이게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아유, 뭐 풀고 몇 개, 한 세, 네 개, 총 여덟 개, 여기 두 개, 저기 두 개. 여기 네, 그니까 양쪽 좌우로 해서 8개만 풀면 되는데, 어, 역시 차 좀 힘드네요, 확실히. 후. 자,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고, 제발 좀, 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요거 안 바꿔도 되게. 자, 이상으로, 아, 승차가 한번 느껴보고 끝마쳐야지. 일단 시승은, 어, 타이어 끼고, 시승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 타봤는데, 전보단 많이 좋았는데, 아직, 여기, 그 축 쪽에 한번 갈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쇼크도 갈아야 될 것 같고, 이게 바운싱 하는데 전혀 흡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건? 뭐 그런 느낌? 일단, 싼 가격에, 한, 보자, 12,000원, 24,000원, 3만원 이내에, 그래서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